대선이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서히 대권 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른바 잠룡들로 불리는 여권의 대권 주자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세 사람을 차례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이들 정치인들의 정치적 포부와 정책 비전, 전북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백신이 이제 도입이 되어서 접종이 이번 달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K-방역과 국산 치료제와 수입 백신, 이 3박자가 작용을 하면 금년도에는 우리가 집단 면역을 만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질병 또는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험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또 권한을 위임해 놓습니다. 당신들을 뽑아서 당신에게 이런 이런 권한을 줄 테니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 달라라고 하는데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또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안보에 관한 하는 이거 망설여서는 안 된다. 저희가 약 80만 명 되시는 도민들께 이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설 전까지는 지금 온라인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지급도 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따져가지고 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하루 대개 한 70만, 80만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국민 지원의 경우에는 경기 진작을 위한 것인데 경기 진작을 꾀하려면 코로나가 진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추이를 보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욕심 같아서는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경기 진작도 하고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고 그게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면 시차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뜻입니다. 미래를 놓고 보면 에너지는 어차피 국가가 필요하는 거고 좋지만 탄소 산업, 수소 경제, 전라북도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미래를 내다보는 좋은 선택을 했구나.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도 어차피 미래 사회에 글로 안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잘 된 거라 생각하고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애써온 새만금 프로젝트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탄소 산업이나 수소 산업과 같은 이런 미래형 먹거리를 잘 가꾸어 나간다면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도 전라북도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뛰어나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